자, 워크북입니다. 문장의 형식. 다시 한번더 문장의 형식에 대해서. 특히 2학기 때 문장의 형식이 시험 범위에 들어가니까,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익혀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먼저 1형식, 2형식 한꺼번에 하는데 하나씩 설명하면, 1형식은, 뭐, 제가 설명하는 버전으로 하면, 누가 뭐뭐 한다 이외에 남아 있는 건 when, where, how, why밖에 남지 않는 겁니다. when, where, how, why는 부사라고 부른다고 얘기했죠. 언제, 어디, 뭐 어떻게, 왜만 남아 있는 거. 그걸 보고 일형식이라고 한다. 오케이. 부사들은 문장 속에 하는 역할을 물어보면 얘는 수식어의 역할을 한다. when, where, how, why에 대한 대답들을 수식어라고 한다. 이게 일형식입니다. 뭐 대표적인 거뭐 일형식 문장의 예문으로서 많이 나오는 건 태양이 동쪽에서 뜬다, 뭐 콘서트가 9시에 시작한다, 이런 문장들이 대표적인 일형식입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이형식. 자, 이형식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우리말에 없는 개념이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이형식과 삼형식을 조금 헷갈려하는 경향이 있다. 제가 그동안 가르쳐보면 2형식하고 3형식을 좀 헷갈려하는 친구들이 있는데요. 자, 왜 그러냐면 2형식에는 어떤 개념이 등장하냐 하면 보어라는 개념이 등장하는데, 우리말에는 보어라는 개념 자체가 없어요. 우리말에는 보어라는 개념을 쓰지 않고 우리말에는 서술어라는 개념을 씁니다. 자, 보어라는 개념 자체가 좀 어렵기 때문에 저는 간단하게 풀어서 어떤 것이 뭐가 되거나 것이다, 뭐 대표적인 he is a student 이런 문장들, 이런 게 이제 것이 것이다 될때 문법적으로 얘기하면 여기에 있는 a student가 명사로서 이렇게 얘를 지우고 이렇게 등호를 쓸수 있는 이런 문장들을 보고, 그래서 이형식이라고 한다. 것이 것이다 될때 이걸 보고는 무슨 보호라고 했냐, 명사 보호라고 했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보호. 보호의 종류는 명사 보호도 있지만 형용사 보호도 있죠. 형용사 보호는 어떠니, 어떻다, 뭐 she is famous 이런 거 할까요? she is famous. famous 하면 유명한 이란 형용사인데 be 동사랑 합쳐서 어떠니, 어떻다 되고 있죠. 오케이. 그래서 이런 걸 보고는 무슨 보호라고 하냐, 형용사 보호라고, 형용사 보호라고 얘기합니다. 오케이. 자, 이 형식에서 조금 더 조심해야 될 건, 자, 이 형식을 만드는 대표적인 동사는 여기서도 확인할 수 있다시피 be 동사가 대표 동사입니다. 하지만 be 동사 말고도 사용될 수 있는 동사들이 있는데, 뭐 이걸 응용해서 she is, 뭐 she gets 할까? she gets famous 라든지 she becomes famous 라든지 She grows famous 라든지, She goes famous 라든지, She turns famous. 자, 여기는 get, become, grow, 뭐 go, turn 같은 것들을 쓰면, 자, 여기에 이 문장의 해석은 그녀는 점점 유명해진다, 이런 뜻입니다. 자, She is famous의 느낌이 그냥 시간과 그 다음에 famous한 정도의 느낌이, 그냥 그녀는 유명해요, 이런 느낌이었다 치면 She gets famous, she becomes famous, she grows famous, she goes famous, she turns famous 같은 경우에는 이런 느낌이다. 하지만 뭐 어떻게 하든, 뭐 이렇게 유명해지든 이렇게 유명해지든 결국 그녀가 유명해진다는 얘기는 똑같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다 이형식이라고 불리는 문장에 속한다. 그 다음에 또 she looks cheerful, 뭐 이런 것도 조심해야 되는 거죠. cheerful 이상하게 썼네. 자, she looks cheerful의 뜻은 그녀가 뭐 쾌활해 보인다, 즐거워 보인다, 뭐 이런 뜻인데요. 자, 뭐 이런 것, 뭐그 다음에 뭐 that, 뭐 이런 것도 이형식, that sounds good. 상대방이 어떤 제안을 했을 때 그게 괜찮게 들린다라고 할때 많이 쓰는 표현이죠. that sounds good. 이런 것들도 계속해서 무슨 몇 형식이다, 얘들도 다 이형식이다. be 동사 이외에 요런 것들 사용됐을 때는 따로 이름을 붙여놨는데 얘들을 보고는 감각동사 뒤에 형용사를 사용해서 마치 뭐하고 거의 비슷한
비동사가 하는 역할과 비슷한 것을 감각 동사들이 수행하게 만드는. 별로 마음, 속도가 마음에 안 드네. 오케이,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로 이 형식에 속한다. 조회짐해야 될 건 그녀가 쾌활하게 뭐 또는 신나게 보인다. 마치 여기에 이 부분에 감각 동사가 들어왔을 때 여기에 우리말 해석은 마치 얘가 부사처럼 어찌시처럼 해석됩니다. 오케이, 그것이 좋은 들린다가 아니고 어떤 들린다가 아니고 어떻게 들린다처럼 보이죠. 우리말로 해석했을 때는. 그래서 여기 자리에 부사를 집어넣고 맞냐 틀렸냐 하는데 그 이러한 좀 뭐 비동사로 바꿔봤더니 별 의미 차이가 없다 라고 생각되면 여기에 부사가 와선 안 되고 어떤 시 앞에 비동사를 써서 이 형식 문장을 만들어야지. 여기 부사가 뭐 그녀가 행복하게 보인다 이런 것들 뭐 대표적이죠. 그녀가 행복하게 보인다 she looks happy. 그녀가 행복하게 노래한다 she sings happy happily 해야 되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이거 해석, 이거 둘 다 보면 행복하게라고 우리말로 해석됩니다. 그녀가 행복하게 보인다. 그녀가 행복하게 노래한다. 하지만 여기는 그녀의 상태, 여기에 해피가 하는 역할은 그녀의 상태가 어떻다고 얘기하는 거이기 때문에 얘는 명사죠, 명사. 그럼 명사랑 관계를 맺으려면 형용사라야 되는 거지. 이 자리에 해피리 같은 것을 써서는 안 된다는 게 시험 문제에 많이 출제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선생님 왜 그녀가 행복하게 노래한다는 왜 she sings happy가 아니고 she sings happily입니까? 요 이번에 happily가 하는 것은 그녀의 기분과는 상관없이 그녀가 어찌한다라고 얘기하고 이거 동사를 꾸며주고 있기 때문에 어찌하다의 관계를 만들어줘야 되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그녀가 뭐 전문적인 어떤 뭐 댄스 음악을 하는 뭐 연예인이라 칩시다. 근데 오늘 남자친구한테 차였으면 기분이 happy할 리는 없죠. 그렇죠? 하지만 직업적으로 어찌 노래할 필요는 있어? 행복하게 노래를 댄스곡인데 막 슬프게 나오는 기분 안 좋다고 해서 나의 상태가 저 행복하지 않다고 해도 어찌 노래는 해야 된다? 행복하게 노래는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해필리는 그녀의 상태와는 아무 관계가 없고 노래하는 방법을 어떤 식으로 노래한다고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어찌 하다를 만들어줘야 되기 때문에 어찌 시를 써야 되는 거고 얘는 일형식이고 She sings happily는 일형식이고 She looks happily는 She looks happy는 She is happy하고도 거의 비슷한 문장의 구조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는 형용사 와야 된다는 게 이 형식에서 많이 출제되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얘는 5형식에도 또 연결이 돼요. 됐습니까? 5형식 중에 5-2라고 불리는 구조 있죠? 뭐 make a 어떤 그러니까 그녀가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준다 같은 경우에 그걸 뭐 우리말로 보면 she makes me 행복하는 happy고 행복하게는 happily니까 이 자리에 happily 써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써버리면 이건 틀린 문장이 돼버린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so 그녀가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주면 so I am happily야 I am happy야 I am happy죠 당연히. 됐습니까? 그래서 우리말 해석과 똑같이 해서는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런 것들이 많이 출제되는 유형이고요. 뭐 그래서 쭉 이 형식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그 다음에 이제 3형식 뭐 3형식은 3형식 같죠. 설명합시다. 자 1형식은 주어와 동사로 이루어진 문장이다 이렇게 이제 학생들한테 설명하면 헷갈리기 쉽습니다. 그냥 정확한 설명은 주어 동사를 제외하고 다른 것들이 얼마든지 들어있을 수도 있는데 따져봤더니 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when이네, where네, how네, why네 이것밖에 안 남아있는 구조를 보고 일형식이라고 하고 when, where, how, why에 대한 대답을 보고 수식어라고 하고 수식어는 문장 속에 100개가 들어있던 1000개가 들어있던 문장의 형식에는 아무 영향을 주지 못합니다. 그렇습니까? 그래서 얘를 이제 끊어있게 보면 그 소녀가 어찌 밝게 웃는다 여기 지금 어찌하다를 만들고 있습니다. 마치 그녀가 행복하게 노래한다 하고 똑같은 구조네요. 그래서 The girl smiles brightly.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어. 그러면 How does the girl smile? 이라고 묻겠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요렇게 묶어서 얘가 하는 일이 뭐니? 라고 물어봤을 때 밝게 소녀야 밝게 미소 짓는다야.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얘 요렇게 해갖고 지금 뭐 어떤 뭐를 만들고 있냐면 어찌하다를 만들고 있는 거지 걸의 상태가 밝은 상태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형식을 보고 뭐라 그런다? 주어 동사 빼고는
방법을 얘기하는 어찌 한다란 얘기하는 얘는 그러니까 부사기 때문에 얘를 보고 brightly를 보고 수식어라고 그러고 얘는 문장의 형식을 따질 때 신경 쓰지 않고 그래서 얘를 보고 일형식이라고 한다. 마찬가지 돌고래가 바다에 산다 라는 표현 누가가 있고 어디에가 있고 그 다음에 동사가 남아있죠. 그러면 돌고래들은 삽니다. Dolphins live. 맨날 그리는 그림 그려보면 이것도 이렇게 주어동사 선생님 맨날 이렇게 묶죠. 그런 다음에 뭐에 대한 대답만 남았다? Where에 대한 대답만 남아있죠. 그러니까 in the ocean은 수식어이기 때문에 이게 면형식이니 따질 때는 어느 부분만 쳐다본다? The girl smiles, dolphins live 이 부분만 쳐다보고 주어동사 빼고는 뭐 다른 거는 수식어밖에 안 남았네. 당연히 일형식이 된다. 자, 그래서 조금 이따 뭐 해볼 거냐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쭉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그 챕터의 제목이 수동태죠. 수동태로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할 겁니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 형식 아까 다 얘기했습니다. 자, 간단하게 설명되어 있기 때문에 주어, 동사, 주격, 보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주격, 보어가 뭐예요? 라고 누군가 뭐 예를 들어서 뭐 다른 친구가 물어보면 것이 것이다 되거나 어떠니 어떻다 되는 게 보호야 라고 얘기하면 얘가 뭐래 라고 얘기하겠죠. 보호라는 개념 자체가 우리말에 없기 때문에 오케이. 그 다음에 이 형식 동사의 대표 동사는 뭐다? 잠깐만요. 이 형식 동사의 가장 대표 동사는 be 동사가 가장 대표적인 동사입니다. 그 외에 뭐 점점점점 어떻게 뭐 그냥 어떻다 뭐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 점점 어떤 상태가 돼간다 할 때는 그때는 get, turn, grow, go 뭐 이런 것도 become 이런 동사로 바꿀 수도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어때 보인다 뭐 어때 어떻게 들린다 이런 거 할 때는 감각 동사라고 불리는 애들로 비동사 자리를 대신할 수도 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주격 보호로는 명사나 형용사가 온단 말이 이게 명사를 선생님이 의미로 설명할 때 것이라 그러고 형용사를 어떤 시라 그러죠. 그래서 보호라는 역할을 시킬 수 있는 재료는 명사나 형용사가 있다. 뭐 뭐뭐이다 라고 하려면 것이다 하든지 어떻다 라고 해야 되니까 보호라는 역할을 시킬 수 있는 재료는 명사나 형용사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녀는 음악가이다. 누가 다. 그러니까 문장의 구조는 일형식하고 되게 비슷해 보여요. 누가 다밖에 없기 때문에. 됐습니까? 근데 지금 음악가는 어떤 것인데 것이 것이다 되고 있으니까 음악가라는 말이 이 문장에서 하는 역할이 뭐다? 것이 것이다 됐으니까 얘를 보고 보호라고 한다. Okay. She is a musician. 그녀는 음악가이다. 그 다음에 그 계획은 완벽하게 들린다 라는 말이나 그 계획은 완벽하다 그 계획은 완벽하게 들린다 그 계획은 완벽하다 이 두 문장 서로 다른 얘기하는 겁니까? 어차피 똑같은 얘기하는 겁니까? 어차피 똑같은 얘기하는 거죠. 그 계획이 완벽해. 완벽하게 들리네. 똑같은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에 완벽한 이란 말은 계획의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 얘기하는 건데 계획이 따져봤더니 명사죠. 그러면 얘는 무슨 시가 관련을 맺어야 된다. 어찌 것이야 어떤 것이야 어떤 것이 와야 되니까 여기에 perfectly 같은 게 와서는 안 된단 말입니다. 자, 완벽하게를 사전 찾아보면 틀림없이 뭐라고 나오냐면 perfectly라고 나와요. 왜냐하면 내가 부사처럼 뜻을 대는 걸 찾아봤기 때문에. 하지만 여기에 필요한 거는 우리말로는 완벽하게지만 영어에서는 완벽하게가 필요한 거다 완벽한이 필요한 거다 완벽한이라는 형용사가 와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말에서 완벽하게니까 여기 perfectly 와야지 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얘 대신에 뭘 써도 문장의 구조가 그대로 유지돼야 되기 때문에 the plan is perfect, the plan sounds perfect 어차피 똑같은 얘기하는 거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감각동사. 이게 감각동사였죠. 감각동사가 쓰인 이 형식 문장의 보호로는 형용사가 온다. 이 말은 뭐 쓰면 틀린다? 우리말 해석대로 따져봤더니 부사가 와야 될 것 같아서 부사를 썼더니 틀린 문장이 된다. She looks happily 하면 안 된다. 됐습니까? 그래서 이 빵은 좋은 냄새가 냄새가 좋은 냄새 난다라는 표현은 어떻게 하면 되겠다? This bread smells
굿이겠죠. 그렇습니까? 굿의 부사형은 뭔지 혹시 압니까? 그렇죠. 웰이죠. 그렇습니까? 웰이 오면 안 된다는 얘기인 거예요. 왜냐하면 이 빵이 냄새가 좋길래 먹어봤더니 맛도 좋아. 그러면 smells 대신에 이제 그때 먹어보고 나서 하는 얘기는 뭐라고 해도 상관없기 때문에 먹어봤더니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 그럼 this bread is good이라고 해도 상관없는 거죠. 됐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형용사가 올 자리지 부사가 올 자리는 아니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수동태 바꿔보기로 했다는데 아무 생각할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지금까지 본 문장 The girl smiles brightly, dolphins live in the ocean, she's a musician, the plan sounds perfect, this bread smells good은 전부 다 수동태로 바꿀 수가 없죠. 왜 그렇습니까? 그렇죠. 목적어가 있어야 된다 했는데 1, 2형식에는 목적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3형식 그 다음에 뭐 4형식 전화 한꺼번에 합니다. 자, 드디어 이제 3형식부터 뭐라고 불리는 녀석? 문법적으로 목적어라고 불리는 녀석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자, 목적어란 녀석은 내가 누가 다를 찾고 났어. 됐습니까? 그런 다음에 뒤에 붙어 있는 뭐나 뭐에 대한 대답, who, whom 또는 what에 대한 대답이 붙어 있는 거. 얘들을 보고 목적어라고 한다. 됐습니까? 그런데 봤더니 누구누구에게 무엇무엇을 뭐뭐 해준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동사들한테 요렇게 예를 뭐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라면서 배웠죠. 모든 동사가 다 이게 가능한 게 아닙니다. 됐습니까? 뭐 누구누구에게 무엇무엇을 써주다, 누구누구에게 무엇무엇을 보여주다, 뭐 write, show 이런 거죠. 누구누구에게 뭐뭐를 보내주다, send겠죠. 이런 녀석들은 따로 모아놓고 얘들은 수여동사야. 자, 나중에 이런 동사를 곧 배우게 될 거예요. provide. 혹시 뜻을 압니까? 얘 뜻이 제공하다, 공급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 그러면 provide A, B 하면 A에게 B를 공급해주다, A에게 B를 제공하다 라는 표현이 될 것 같죠. 근데 얘는 이렇게 쓰면 안 돼요. 왜냐하면 얘 맞박에는 뭐라는 딱지가 안 붙어있다? 수여동사라는 딱지가 안 붙어있어. 그러니까 뜻만 가지고 해서는 안 돼요. 근데 이제 이거는 이제 고등학교 때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건 이제 고1 때 얘기하게 될 거야. 그러고 나서 이제 그때 배우면서 문법이 뭐냐 하면 수여동사로 착각하기 쉬운 3형식 동사가 있는데 대표적인 게 provide다 뭐 이런 식으로 배우게 될 예정이에요. 됐습니까? 어쨌든 얘는 수여동사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구조가 안 돼. 근데 지금 중학교 때 뭐 give 같은 거 give A, B 하면 A에게 B를 준다 뭐 이런 뜻으로 쓰인다. 그러니까 수여동사라는 딱지가 맞박에 붙어있는 애들은 간접 목적어, 또 받는 사람, 받는 뭐 무조건 사람은 아닐 수도 있어. 어떤 뭐 대상, 어떤 뭐 물체에게 뭘 갖다 줄 수도 있겠지만 일단 일반적으로 받는 사람, 그 다음에 주어지는 물건, 직접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할 수 있는 애들을 보고는 4형식이라고 한다. 그리고 4형식은 그럼 특징은 목적어가 두 개라는 거죠. 전치사의 도움, 여기 전치사를 안 씁니다. 전치사를 쓸 필요가 없어요. 아무데도 전치사를 쓰지 않고 그냥 whom에 대한 대답, what에 대한 대답이 붙어있는 걸 보고 4형식이라고 하고 그걸 할 수 있는 동사들을 수요동사라고 부른다. 그리고 얘들은 이제 전환할 수 있는데 전환할 때 to를 쓸, 대부분은 to를 쓰는데 뭐 돈이 들거나 정성이 들거나 힘이 들거나 뭐 이런 것들은 for를 쓰고 그 다음에 특이하게 뭘 쓰는 애들이 있는데 of를 쓰는 애들이 있는데 a, r, i를 배웠죠. 그쵸? ask랑 require랑 inquire 배웠어요. require 요구하다, inquire 물어보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require가 요구하다라는 뜻이니까 require가 요구하다라는 뜻이니까 누구누구 A에게 B를 요구하다라는 표현이 가능하고 또 inquire의 뜻이 물어보다니까 이건 뭐 A에게 B를 물어보다라는 표현 되니까 얘들도 4형식 할 수 있는데 얘들을 3형식 전환할 때는 of라는 전치사가 붙어서 간접 목적어가 뒤로 가게 된다. 뭐 그런 것들이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3형식 주어 동사와 그 다음에 살펴봤듯이 목적어라고 불리는 녀석이
자, 그래서 아까 전에 2형식하고 3형식하고 착각하는 친구들이 있다고 그랬는데요. 뭐할까? 뭐 이거 두 개 뭐 별 뭐 너무 뻔 지금 한참 설명하고 있으니까 이게 분명히 형식이 다르다는 거 뻔하게 보입니다. 자, he becomes a teacher에 해석하면 그는 선생님이 된다는 뜻이고 결국 얘를 지우고 이렇게 수학 공식처럼 이렇게 해도 상관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몇 형식이다. 이 여기에 온 이 단어가 하는 역할이 he의 정체를 밝히고 있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이 형식인 거야. 근데 he saw a teacher는 그가 봤어. 그렇죠? 이걸 지우고 이렇게 할 수는 없는 일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주어랑 동사가 나온 다음에 비슷해 보이는 점은 주어랑 동사가 나온 다음에 what에 대한 대답이 나오는 건 문장의 구조가 같아. 하지만 얘는 얘가 하는 역할이 주어의 정체를 밝히는데 얘가 가진 모든 힘을 다 쓰고 있어. 그렇죠? 그러니까 얘는 이 형식이 되는 거예요. 하지만 얘는 얘랑 아무 관계가 없어. 다른 사람이야. 그가 쳐다보는 행동을 했는데 그 쳐다보는 행동의 오브젝트인 거죠. 대상인 거죠. 됐습니까? 그래서 얘를 보고 목적어라고 하고 얘를 보고는 것이 것이다. 됐습니까? 얘를 보고는 보호라고 부른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럼 칼질 해보겠습니다. 누가 무엇을 뭐뭐 한다죠. 그래서 My sister likes chocolate cake. 그러니까 My sister는 초콜릿 케이크일 수가 없는 거죠. 이런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으면 What does your sister like? 라고 물어볼 거고 주어 동사 다음에 whom이나 what에 대한 대답이 오는 것이 3형식의 가장 대표적인 형태라고 얘기했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뭐 4형식은 그냥 동사라기보다는 얘기에다가 수여 동사라는 말을 해주는 게 좋겠어요. 오직 수여 동사라고 어떤 그 분류될 수 있는 classified 될 수 있는 애들만 사형식을 만들 수 있고 주로 의미적으로 누구누구에게 뭐 예를 들어서 뭐 다현이에게 이 상을 수여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많이 쓰이죠. 그렇습니까? 대표적인 동사는 give a b 형태가 있죠. 그래서 my aunt bought 나의 이모가 받는 사람이 나오고 있습니다. 주어지는 물건도 나오고요. whom이 있고 what이 있고 그래서 my aunt bought me a bike 하면 얘를 보고 이제 학교 선생님들이 줄여서 IO라 그러고 얘를 보고 a bike를 보고 DO라 그러죠. indirect object, direct object 뭐 direct object를 줄여서 DO라 하고 직접적인 목적어라고 이렇게들 설명하십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이제 3형식 전환할 때는 4형식은 내가 준다 그녀에게 선물을 이런 거였는데 오케이. 내가 준다 선물을 그녀에게 이렇게 전치사를 붙여서 whom에 대한 대답이 뒤로 가는 것을 보고 3형식 전환이라고 한다. To me, to her 이런 식으로 뒤로 가는 거 for 뭐 for me 일 수도 있고요 경우에 따라서. 오케이. 그래서 A에게 B를 가르쳐주기 쉽다 그랬어 어렵다 그랬어? 쉽다 그랬죠. 그렇죠? A에게 B 가르쳐주기 무지하게 쉬워요. 그러니까 to 쓴다. 됐습니까? 뭐 여기에 bring은 여기다 쓰면 되겠다. bring. bring 가지고 사형식 하면 A에게 B를 갖다 주다 라는 뜻인데 뭐 어떨 때는 보면 bring은 to를 쓰는 문장들도 보이고요. 또 for를 쓰는 문장들도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bring 가지고 전치사 뭐를 쓰는 게 올바르냐 라고 묻는 문제는 잘 안 나와요. 됐습니까? 하지만 get 같은 경우에 get이 사형식으로 쓰였을 때 get a b 하면 a에게 b를 갖다 주다 라는 뜻입니다. 뭐 get 같은 경우에 워낙 뜻이 많죠. 아까 전에 2형식 할 때도 get 등장한 적 있어. get 뒤에 어떤 시가 오면 점점 어떤 상태로 변해가다는 뜻이기 때문에 그 get을 보고는 수여동사라고 해서는 안 되겠죠. 얘는 비동사 대신 온 녀석이야. 이렇게 얘기해야 되겠죠, 그때는. 하지만 get 뒤에 whom이 오고
뭐 she got me some water 이런 식으로 돼 있다. 그러면 she got 했어. she가 got이라는 행동을 했어. get이 무슨 뜻인지 아직 잘 모르겠어. 근데 뒤에 봤더니 me가 보여. whom에 대한 대답이네. 그 다음에 그 뒤에 또 봤더니 some water, what에 대한 대답이네. 그럼 이거 사형식이고 뜻은 나에게 약간의 물을 가져다 주었다 라는 뜻이겠구나. 그러니까 이제 2학기 때 시험 중에서 어떤 시험 문제도 있냐면요, 똑같은 get에다가 똑같은 make나 똑같은 get에다가 막 밑줄 꺼놔요. 그래놓고 뭐 어떤 글 속에 있겠죠. 본문에 있는 get에다가 밑줄을 딱 꺼놓는 거야. 그래놓고 이 get이랑 같은 뜻으로 쓰인 녀석, 뭐 성격이 같은 것을 골라라 이러면서 get이 있는 문장들을 다섯 개를 보여준단 말이에요. 그럼 그때 어떤 센스가 와야 되냐. 아 이거 몇 형식인지 묻는 거구나. 문장의 구조가 get 뒤에 어떤 질문에, 그러니까 그런 문제를 푸는 요령 중에 제일 강력한 도구는 그 뒤에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 와 있는가를 보면 문장의 분석이 잘 돼요. 그게 끊어읽기고요. 됐습니까? get 뒤에 봤더니 뭐 형용사가 보여. 그럼 이 형식이겠구나. 됐습니까? get 뒤에 whom이 보이고 what이 보여. 누구누구에게 뭘 갖다 줬단 얘기구나. get 뒤에 좀 이따 얘기할 뿐이야. get 뒤에 a가 나오고 to do가 뚝 나와. she got me to clean my room 이랬어. 그럼 이거는 그녀가 시켰다. 나에게 내 방 청소하라고. 이건 몇 형식이 돼버렸다? 5, 3, a가 되는 거죠. 이거 5형식 동사죠. 시키다란 뜻이 또 돼버린 거죠. make도 마찬가지. make도 뭐 she makes a good president 이렇게 하면 she is a good president 하고 똑같아. makes가 becomes 하고 같은 뜻도 돼요. she makes a delicious cake 했어. 그럼 또 3형식이네. 이번에 만들었다 뜻이네. 근데 she makes me clean my room 했어. 그러면 그건 또 5형식이네. 시킨다는 뜻이네. 이런 식으로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형식에 대해서 배우고 나서는.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뭐 make AB는 make B for A로 바뀌죠. 만들어 주려면 뭐 돈도 들고 종성 들겠죠. 사주려 그러면 돈 들고요. 뭐 멀리 있는 거 갖다 주려 그러면 힘들겠죠. 그렇죠? 일부러 내가 갖고 있던 걸 갖다 주는 게 아니고 멀리 있던 걸 일부러 가서 갖다 주나 봐요. 그 다음에 cook AB 하면 요리해 주려면 힘들죠. 힘들고 돈 들고 정성 들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ask, require, 그 다음에 inquire 이런 것도 있었습니다. 물어보다, 요청하다, 물어보다 이런 애들은 of를 사용한다. 오케이. 잠시만요. 전화통화 통화만 하고요. 자, 그 다음에 가장 뭐 얘기할 거리가 많은 이제 5형식입니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5형식은 5-1이 있었고 뭐 5-1 대표적인 구조는 뭐가 있었다? call A, B 이고요. 뜻이 A를 B라고 부르니까 so A is B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이런 구조를 보고 5형식 중에. 자, 그래서 문법적으로 얘기하면 이건 이제 5-1로 5형식, 그냥 전부 다 5형식이라고 부르면 되는데 선생님이 따로 왜 분류해 놓느냐. 자, 5형식 중에서도 얘를 보고 이제 목적격 보호라고 문법적으로 불러요. 얘를 보고는 목적어라 부르고요. 그러니까 일단 3형식이었는데 뒤에 뭐가 하나 더 있어. 봤더니 what에 대한 대답이야 주로. 됐습니까? whom에 대한 대답이나 뭐 what에 대한 대답일 수도 있어요. 하여튼 뭐 who나 what에 대한 대답 나오고 what에 대한 대답이 또 나왔어. 근데 앞에 봤더니 call이나 뭐 name이나 elect나 think나 뭐 이런 동사가 있어. 뭐 됐습니까? 봤더니 뭐, I think him a good doctor 뭐 이렇게 얘기했어. I think him a good doctor. 나는 그를 좋은 뭐 의사 선생님이라고 생각한다. So he is a good doctor. 이런 구조가 되는 거. 그래서 목적격 보호가 뭐인 애들을 5-1이라고 한다. 목적격 보호가 것인 녀석들, 명사인 녀석들을 보고 대표적인 게 call AB다. 오케이. 그 다음에 5-2입니다. 5-2의 가장 대표적인 구조는 make A 어찌가 아니고 어떤이죠. make it, she made me happy 이런 것들. So A is 어떤 상태다.
뭐 시제에 따라서 뭐 워즈나 뭐뭐일 수도 있지만 she makes me happy so I am happy 이렇게 될 수 있는 구조를 보고 5-1하고 하고 아까 전에는 목적격 보호가 명사인 경우였죠. 이번에는 목적격 보호가 형용사인 경우고 아까 전에 이 형식에서 보호에 대해서 설명할 때 보호될 수 있는 녀석은 뭐나 뭐다 것이 것이다 되는 걸 보고 명사 보호라 했고 어떠니 어떻다 되는 걸 보고 형용사 보호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목적격 보호 자리에 명사가 있을 때 이렇게 얘기하고요 형용사가 있을 때 5-2라고 따로 분류해 놨습니다. 주 이번 시험 범위에 들어가는 거고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주로 시험 문제 유형 중에 제일 많은 건 여기에다가 무슨 씨를 갖다 놓고 어찌 씨 부사를 갖다 놔놓고 맞냐 틀렸냐 묻는 유형이 제일 많이 나오는 유형 중에 하나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그녀가 나를 행복 우리말 해석할 때 그녀가 나를 행복한 만든다 라고는 안 하잖아. 행복하게 만든다. 그쵸? 그 기계는 뭐 물을 차가운 유지시킨다 안 하고 차갑게 유지시킨다. 마치 어찌시가 와야 될 것처럼 우리말에는 그렇게 보여요. 근데 어찌시 부사가 와서는 안 되고 형용사 어떤 시가 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시험 문제 많이 출제되는 유형 중에 하나입니다. 됐습니까? 뭐 이런 식으로 많이 사용하는 것은 뭐 keep 같은 동사 keep a 어떤이라든지 뭐 make a 어떤 뭐 get a 어떤도 돼요. get a 어떤도 a를 어떤 상태로 만들다라는 뜻이 됩니다. get 참 여기저기 다 끼어들죠.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5-3에 a가 있고 b가 있고 c가 있죠. 자, 5-3이라고 분류한 애들은 목적격 보호가 동사 출신인 거야. 동사는 아니고요. 됐습니까? 동사 출신인데 난 동사의 의미는 갖고 있는데 동사는 아니야 라고 얘기하는 어떤 방법을 쓴 애들이죠. 대표적인 게 to 부정사나 아니면 ing형 현재분사 또는 pp형 이런 것들이 이 자리에 일단 대표적인 거 want, a, to do였습니다. 뭐 이거 말고도 뭐 tell, a, to do 같은 것도 있었고요. She told me to clean my room. 이런 구조죠. 그녀가 말했다. 누구한테 말했는데? 나한테 뭐 하라는 것을 to clean my room 하라는 것을 그녀 나에게 내 방 청소하라는 것을 말했다. to 부정사의 무슨 조용법이다? 명사적 용법이다. 따져보면 얘 결국은 명사니까 것이 무슨 할 수 있다 했다 보호할 수 있죠. 됐습니까? 그래서 want A to do 같은 구조들 이런 것들 뭐 많이 쓰이는 것은 want A to do, tell A to do, advise A to do, A에게 뭐 말하고 충고하다, ask A to do, A에게 뭐 어떤 행동 하라고 요청하다, require A to do, A에게 어떤 행동 해달라고 요청하다 이런 것들 뭐 알고도 뭐 order A to do 이런 것도 있습니다. order 명령하다, order A to do A에게 뭐 말하고 명령하다 이런 것들도 다 5-3의 A고요. to 부정사가 뭐뭐 하라는 것 A가 뭐뭐 하는 것을 원한다, 뭐뭐 하라는 것을 말하다 이렇게 to 부정사의 명사용법을 쓰죠. 그 다음에 5-3의 B 뭐라고 불리는 애들 사역 동사라고 불리는 애들이죠. 됐습니까? 사역 동사라고 불리는 뭐 일단 삼총사가 있죠. 회비 100만원 다 낸 애들 뭐 make, have, let. 그래서 뒤에 목적어가 하나 나오고 이 목적어가 하는 어떤 행동을 얘가 어떤 행동을 한다면 반드시 동사의 원형 to 없는 동사 원형으로 해야만 한다. 그래서 뭐 let it go가 있었죠. 그것이 가도록 let me introduce 이런 것들 사역동사였습니다. 그리고 준사역동사라고 불리는 녀석 알죠? help. 얘는 A가 뭐뭐하는 것을 도와준다 라고 해도 되고 A가 뭐뭐하 도와준다 라고 해도 둘 다 상관없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5-3의 C 얘를 보고는 지각 동사라고 하는데 학교에 늦게 가는 거하고 아무 관계 없고요. perceptional verb라고 해서 다 지각이라는 게 뭔가 이제 보고 듣고 뭐 냄새 맡고 맛보고 피부로 feel 느끼고 이런 것들을 보고 지각하는 능력, 지각 능력이 좋다. 잘 뭔가를 외부의 어떤 자극을 시각적 자극이든 청각적 자극이든 잘 받아들인다. 이런 뜻이니까 지각 동사라고 대표적인 구조는 C A
to 써서 A가 뭐뭐하 보다 하든지 아니면 doing 써서 뭐뭐하고 있는 중인 A를 보고 듣고 느끼다 이런 구조가 있고 얘는 절대로 동명사가 아니고 현재 분사이기 때문에 이거 가지고 또 문제 내는 경우가 어떤 경우가 있냐면 이 자리에 ing 형태가 동명사냐 현재 분사냐 구분할 줄 아니? 라고 물어보는 문제도 많이 출제된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뭐 그녀가 노래하는 것을 들었다 I heard her sing 도 되고 I heard her singing 도 되지만 I heard her to sing은 안 된다. 됐습니까? 자 그런데 여기서 이렇게 한꺼번에 해서 한 가지 주의사항이 있는데 자 문법이라는 건 무슨 수학 공식처럼 이렇게 접근해서는 안 됩니다. 문법을 워낙 이제 설명 문법책 자체 뭐 더하기 뭐 더하기 이렇게 돼 있으니까 뭐 주어 더하기 동사 더하기 뭐 목적어 더하기 이렇게 돼 있으니까 막 수학 공식처럼 막 보이는 경우가 있는데 자 영어라는 건 언어예요. 언어이기 때문에 언어적으로 의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주의해야 될 게 뭐냐 하면 I made 뭐 할까? I made the vase I made a vase break냐 I made a vase breaking냐 I made a vase to break냐 I made a broken냐 broken냐 근데 봤을 때 이게 하고 싶은 얘기가 뭘 것 같습니까? Okay. 내가 꽃병을 깨뜨렸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러면 여기 주어 동사 있네 여기 what에 대한 대답이네 목적어네 그런다면 뭐 봤더니 하여튼 동사 출신이야 동사 출신인데 막 이렇게 변신했다 저렇게 변신했다 막 하고 있는데 이 중에서 정답은 뭐가 돼야 되느냐? 얘가 돼야 되는 거야. 선생님, make 목적어 그 다음에 동사 원형이라더니 왜 얘가 아닙니까? 이거 사역동사지 않습니까? 목적어 나왔고 목적어가 관계 있는 뭔가 하고 있으면 그러면 분명히 얘 사역동사니까 동사 원형 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럼 만약에 동사 원형이면 뭔 소리를 하는 게 돼버리냐 하면 내가 꽃병 보고 뭘 부수고 다니라고 시켰다는 얘기가 돼버려요. 자, 꽃병이 브레이크를 하는 겁니까? 브레이크를 당한 겁니까? 그렇죠. 난 꽃병을 깨뜨렸다는 얘기를 하고 싶으면 얘가 이 행동을 하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베이스가 브레이크를 당했으니까 뭐 바뀐 무슨 시가 와야 되냐? 입장 바뀐 어떤 시가 와야 되는 거예요. 무슨 수학 공식처럼 동사 원형 와야 된더라. 얘를 무조건 굴려서는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까지 설명했던 이것들 있죠. 얘들은 조건이 하나 있는데 뭐냐? 전부 다 여기에 오는 녀석들, 여기에 오는 녀석들, 여기에 오는 녀석들, 여기에 오는 얘나 얘가 이 행동을 한다라는 걸 그러니까 얘가 이 행동을 한다라는 조건이 성립됐다. 아까 전에 나는 그녀가 노래하는 걸 들었다 했죠. 그러면 I heard her sing이죠. 그렇죠? So She sings가 되는 거죠. She was 뭐 sung 이런 게 아니란 말이야. 알겠습니까? 얘가 이 행동을 하는 조건일 때 그때 여기 동사 원형이나 현재 분사 ing 뭐뭐 하는 중인 이런 거나 아니면 동사 원형 이런 걸 써야 된다는 거지. 무조건 여기 동사 원형을 써서는 안 된단 말입니다. 얘가 가끔 가다 보면 누가 뭐뭐 되어진을 해야 된단 말이야. 자, 얘도 5형식은 맞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5형식이면 내가 설명할 때 야 니들 5형식 설명할 때 제일 많이 듣는 게 그거야 이랬지. 그럼 얘를 따져보면 I made the vase broken so the vase 하고 이거 과거죠. 그렇죠? So the vase was broken. 이거 뭐 by me 해도 되겠네. by me 됐습니까? 내가 그 꽃병이 깨지도록 만들었으면 그럼 그 꽃병이 뭐 되어졌다? 깨졌다? 누구에 의해서?
나에 의해서 임의기하고 얘가 또 결국 문장의 형식은 다르지만 똑같은 의미를 전달하고 있는 거고 요렇게 생긴 부분 있죠? 요렇게 생긴 부분을 보고 지금 우리가 한참 뭐라고 배우고 있습니까? 수동태라고 배우죠. 그렇죠? 만약에 얘를 고르면 더 베이스 뭐 얘 쳐다봤으니까 그러면 뭐 자 이렇게 하는 순간 무슨 얘기를 하는 게 돼버리냐? 꽃병이 뭐 했다? 부쉈다. 꽃병이 무슨 깡패도 아니고 돌아다니면서 뭐 패고 다니나봐. 이런 관계가 성립하지 않잖아요. 이런 능동태의 관계가 아니고 so 한 다음에 수동태를 만들어야 될 상황이라면 그러면 여기에 이렇게 무슨 수학공식처럼 여기 동사원형 와야 되는 게 아니고요. 입장 바뀐 어떤 시를 써야 될 때도 있고요. 여러분들의 교과서 순서상 뭘 하고 나서 그러니까 중간고사에 제일 어렵다고 생각되는 문법은 수동태야. 기말고사 때 5형식이야. 됐습니까? 그 때문에 얘를 하고 나서 이런 게 와야 될 상황도 가르쳐 준 다음에 그 다음에 문장의 형식을 하기 때문에 이게 맞냐 이게 맞냐 고민하도록 만드는 시험 문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미리 대비를 해야 되겠어요. 알겠습니까? 자, 5형식이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자세하게 설명 미리 정리했고요. 자, 그래서 5형식 문장은 주어 동사 누가 뭐뭐 한다 라는 말 다음에 일단 뭐 내가 원합니다 누가 뭐뭐 하는 것을 했을 때 여기에 목적어가 나온 다음에 그 다음에 뭐 what에 대한 대답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형용사일 수도 있고 to do일 수도 있고 동사 원형일 수도 있고 ing일 수도 있고 pp형일 수도 있어. 하여튼 어쨌든 뭐가 온다. 그리고 so 한 다음에 얘를 주어 만들고 얘를 어떻게 동사로 만들어서 she made me happy so I was happy 이 관계가 성립되면 5형식이라고 한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때 목적격 보호는 동사에 의해서 결정된다. 이게 무슨 소리냐 하면요. 그러니까 여기에 뭐 keep 같은 대표적으로 keep 오면 keep 가지고 5형식 만들라 그러면 keep 가지고 만들 수 있는 5형식은 거의 다 5-2가 대부분이야. keep a 어떤 이게 제일 많이 쓰이기 때문에. 됐습니까? 오케이. 뭐 think 같은 거 think로 난 think라는 동사를 가지고 5형식 만들고 싶어. 그러면 거의 다 think a b야. a를 b라고 생각한다. 목적격 보호가 명사로 오는 경우가 대부분의 콜도 그렇고요. 됐습니까? 그 얘기를 지금 해 놓은 거예요. 동사에 결정되냐 이게 뭔 소리예요? 많이 쓰이는 내가 선생님이 뭐 want a to do 뭐 이런 걸 얘기할 때 문장의 구조라고 얘기해. 문장의 구조가 뭐가 보이니? make a do가 보입니다. 문장의 구조가 뭐 어떻게 돼 있니? keep a 어떤이네요. 문장의 구조가 뭐니? ask a to do 이런 구조네요. 문장의 구조가 어떤 동사에 따라서 어떤 구조를 선호한다. keep a 어떤을 좋아하더라. 이런 얘기를 써놓은 거고요. 자, 그래서 명사를 목적격 보호로 채한 게 call a b였죠. call a b a를 b라고 부른다. 그다음에 형용사를 목적격 보호로 한 게 keep make a 어떤, keep a 어떤, leave a 어떤. 뭐 leave a 어떤이면 a를 어떤 상태로 냅두다 건드리지 않는다 이런 뜻이겠죠. 뭐 많이 쓰이는 거 leave me alone 나를 혼자 나 건들지 말고 나 좀 혼자 놔둬 이런 거 있죠. alone은 혼자 있는이라는 형용사입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my mom calls me sleepyhead so I am sleepyhead. 됐습니까? 엄마가 나를 잠꾸러기야 부른다. 그러니까 나는 잠꾸러기다. 문법, 그러니까 의미적으로 좀 어색할지 몰라도 문법적으로 그런 걸 만들 수 있단 말이야. 그런 경우에 5형식이라고 얘기한다. 계속 나오죠. The news made her happy, so. Okay, so 얘하고 얘 쳐다봤으니까 so she was happy. 그러니까 행복하니 happy고 행복하게는 happily야. 그렇죠? 근데 이 자리에 뭘 써서는 안 된다? 아, 행복하게니까 해필리 써야지. 나는 얘의 부사형 잘 알아 이러면서 해필리 쓰면 절대로 안 된다. 왜? She was happily 일리가 없으니까. 그 다음에 장갑이 손을 너의 손을 따뜻하게 유지시켜준다. Gloves가 keep 시켜준다. What? Your hands. 어떤 상태? Warm. So, your hands, keep 현재 시제니까 are 쓰면 되겠네. Your hands are warm.
그래서 네 돈이 네 손이 어떻다? 따뜻하다. Because of gloves. 뭐 때문에? 장갑 때문에. 그래서 이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5-1하고 5-2를 한꺼번에 설명해 놨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want A to do 할 차례죠. want A to do. A가 뭐뭐 하는 것을 원한다. ask A to do. A 뭐뭐 하라는 것을 요청하다. tell A to do. advise A to do. expect A to do 하면 뭐겠어요? expect A to do 하면 A가 뭐뭐 하는 것을 기대하다. get A to do 하면 뭐랬더라? A 보고 뭐뭐 하라는 것을 시키다라 그랬어. 됐습니까? 어? 그럼 선생님 시키다니까 사역동사네요? 아니라고요. 됐습니까? get A to do. A가 뭐뭐 하라는 것을 시키다. A 보고 뭐뭐 하라고 시키다. 무엇을 시키다? 뭐뭐 하라는 것을. 오케이. 그래서 제나는 원한다. 누가 뭐 하는 것을? 내가 그녀의 파티에 오는 것을 원한다. 그래서 제나 wants me to come to her party. 해서 want a to 부정사. 그래서 to 부정사의 명형부 따지면 무슨 제용법? 명사처럼 쓰였어? 형용사처럼 쓰였어? 부사처럼 쓰였어? to 부정사의 무슨 제용법이다? 명사 제공법이죠. 그래서 to come to a party란 대답 듣고 싶으면 그녀는 네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니? 어, 그녀의 파티에 오는 것을 원한다 이렇게 될 거니까 이거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다? What does Jenna want you to do? 라고 묻는 거예요. What에 대한 대답이니까 안만 길어봤자 이시고 뭐 what에 대한 대답이니까 이 얘를 보고 what에 대한 대답이니까 라고 하는 순간 얘는 무슨 적용법이라고 얘기한 거 똑같아? 명사 적용법이라고 얘기한 거 똑같아. 명사는 뭐나 뭐에 대한 대답이다. what이나 who, whom에 대한 대답이 명사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얘는 to 부정사의 명사 적용법이고 목적격 보호가 to 부정사의 명사 적용법을 쓰는 것들이 대표적인 녀석들이 이런 것들이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뭐 내가 이제 제나의 바람을 들어줬어. 그렇죠? 그러면 이제 제나가 바라는 대로 해줬으면 so I come to her party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됐습니까? 문법적으로 목적어가 마치 주어처럼 목적격 보호를 어떤 방법을 써서든 동사처럼 이렇게 어떤 또 다른 문장이 가능한 거 이런 걸 보고 오형식이라고 한다. 오케이. 그 다음에 이거는 원형 부정사라고도 하고요. 동사 원형이라고도 합니다. 정확한 명칭은 원형 부정사입니다. 원형 부정사. 원형 부정사는 뭐 없는 녀석을 얘기하 to 없이 동사 원형만 있는 거. 됐습니까? 그걸 보고 원형 부정사라고 합니다. to가 있으면 to 부정사라 그러고요. to가 없으면 동사 원형밖에 없네. 그걸 원형 부정사라고 합니다. 오케이. 그래,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시키다는 아니지만 사역 동사 아까 전에 뭐 사형식 할 수 있는 애들 맞박에는 뭐 수요 동사라고 써 있다 그랬고 그 다음에 누가 뭐뭐 하 만들 누가 뭐뭐 하도록 만들다 누가 뭐뭐 하 시키다 누가 뭐뭐 하 내버려두다 누가 뭐뭐 하 도와주다 이런 애들을 보고 사역 동사라고 한다. 됐습니까? 선생님이 하는 게 이상하지만 웃기지만 어쩔 수가 없어. 는 것이라고 할 수가 없기 때문에 to가 없어서. 그래서 삼총사 make, have, let이 보이고요. 저 밑에는 준사역 동사 help도 보이고 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나의 오빠는 만들었다. 누가 뭐하 우리가 would 만들었다. 그래서 my brother made us laugh. 오케이. 선생님 여기에 made 과거니까 이거 left 해야 됩니다. 왜 그래야 되는데 시제일치를 하셔야죠. 무슨 시제일치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시제일치는 이럴 때나 따져라. 이거 할까? 시제일치는 이럴 때나 따져라. 아이 knew he went there. 이럴 때나 따져라.
이거 뭐 동서원형 써야 되는 거 아니야? 고우수 써야 되는 거 아니야? 내가 언제 알았어? 내가 과거에 알았대지. 그렇지. 뭘 알았대? 그가 거기에 갔었더라 는 것을. 여기 뭐가 생략됐냐? 대시 생략됐죠. 이 대시를 보고 뭐 이거 뭐 문법적인 용어로는 명사절을 이끄는 접속사 대시라고 하고요. 의미적으로 설명하면 완벽한 문장을 겉만드는 대시. 그래서 완벽한 문장을 겉만드는 대시인 걸 내가 증명하면 이 대답 듣고 싶으면 What did you know?니까 너 뭐 알고 있었니? 그가 거기에 갔었더라 는 것. 하나의 그냥 명사 덩어리인데 그게 완벽한 문장이었단 말이야. 완벽한 문장이면 주어랑 동사가 존재할 거고, 그러면 주어가 동사를 쓸 때 항상 조심해야 될 게 시제죠, 시제. 그러니까 이럴 때는 이게 완벽한 문장을 겉만드는 대시 사용됐기 때문에 그래서 시제 일치를 따져줘야 된단 말이야. 하지만 얘는 그런 게 아니에요. 이거는 I knew he went there는 3형식이죠, 3형식. 그리고 얘는 그런 게 아니고 얘는 5형식이다. 그리고 이 자리에 to left도 안 되고 그 다음에 left도 뭐 ing 붙은 것도 안 되고 to left 이런 거 전부 다 안 된다. 안 되는 게 많아 얘는. 사역동사는 얘가 이 행동을, 자 얘가 이 행동을 하는지 꼭 증명해 봐야 돼요. 혹시 pp형, 혹시 pp형 와야지 되는 막 알맞은 자리일 수도 있으니까. 그러면 my brother made us left so, 자, 얘 쳐다봤고 시제 쳐다봤으니까 so we left죠. 그쵸. 우리가 지금 한참 배우고 있는 게 이걸 보고 능동태라고 해 수동태라고 해. 능동태죠. 그쵸. 만약에 수동태라면 be 플러스 pp 구조가 돼야 되고 입장 밖에는 어떤 시가 와야 되겠죠. 자, my brother made us laugh. my 우리를 웃게 만들었다. 그래서 우리가 웃었잖아. 우리가 이 행동을 한 거잖아. 그렇죠. 능동의 관계니까 그래서 모든 조건이 다 아 얘가 얘를 하는 거네. 그런데 사역 동사네. 그러니까 얘 left의 형태는 다른 형태 다 안 되고 뭐밖에 안 된다? 동사 원형밖에 안 된다. 자, 이제 help는 목적격 보호로 원형 부정사와 to 부정사를 모두 to 부정사와 동사 원형 또는 원형 부정사를 모두 쓸 수 있. to one help 뒤에 a 목적어가 하는 행동을 to do로 표현해도 되고 그냥 to 없는 동사 원형으로 표현해도 둘 다 맞다. 왜? 준사역 동사니까. 하지만 get도 시키다, 누가 뭐뭐 하도록 시키다라는 뜻인데 걔는 5-3의 a였어. want랑 똑같이 get a to do 해야지. get을 써서 누구에게 뭐뭐 하도록 시키다라는 표현은 to do가 와야 된다.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보고 듣고 느끼는 동사들을 보고, 여기서는 감각동사라고 안 해요. 감각동사라고 얘기하는 순간 그건 몇 형식 설명하는 거다? 2형식 설명하는 거야. 예를 보고는 누가 뭐뭐 하는 것을 지각하다, 지각한다는게 느낀다 이 뜻입니다. 느끼는 방법이 몇 가지 방법이 있다? 우리가 감각기관이 몇 개 있으니까 다섯 가지 있으니까 누가 뭐뭐 하는 것을 보다, 누가 뭐뭐 하는, 누가 뭐뭐 하 듣다, 누가 뭐뭐 하는 냄새 맡다, 누가 뭐뭐 맛보다, 좀 어색하지만 누가 뭐뭐 하 느끼다, 이런 다섯 가지 감각기관. 그래서 얘들을 보고 지각동사 perceptional verb라고 한다. 그래서 얘들의 구조는 두 가지가 가능하다 했어요. CA do 또는 CA doing. CA do일 때는 뭐 A가 뭐뭐 하 보다였고 CA doing일 때는 하고 있는 A를 보다라고 해석하기로 약속했어.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나는 보았네. 누가 뭐하는 것을, 네가 무대 위에서 춤추는 것을. 그래서 춤추는 행동을 내가 한다, 네가 한다, 네가 하죠. 그렇죠. 문장의 목적어하고 있죠. 그래서 I saw you dance on the stage. 나는 봤다. 누구를 봤는데? 너를 봤어. 내가 하는 행동 무대 위에서 춤추 보았다. 또 되고 그 다음에 여기에 뭐도 가능하다? dancing도 가능한데 댄싱을 썼을 때 얘가 현재 분사라는 거 알아요 라고 티내기 위해서 춤추는 것을 보았다가 아니고 무대 위에서 춤추고 있는 너를 보았다 라고 해석하기로 했었어요. 오케이.
그래서 이제 문제 풀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문장이 1형식인지 2형식인지 써라. 끊어읽기 하란 얘기네. 끊어읽기 하고 뭐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 있는지. 오케이, 그래서 1번 Her face became red는 몇 형식이에요? 당연히 2형식이죠. 왜냐, 이게 왜 2형식인데? 라고 누가 묻는다면, 얘 대신에 얘 써도 거의 뜻이 요만큼밖에 차이 안 나기 때문에. 됐습니까? 지금 뜻은 그녀의 얼굴이 빨갛게 되었던데, 그럼 빨갛게 되었으면 빨개 썼다라고 해도 별 차이 없죠. 됐습니까? 그래서 뭐가 뭐 되고 있다, 어떤 빨간이 어땠었다, 빨개 썼다가 되고 있으니까. 그래서 명사 보호다, 형용사 보호다, 형용사 보호가 사용된 2형식 문장이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The little boy sat on his chair는 몇 형식? 당연히 1형식이죠. 누가다? He sat이죠. 그 다음에 여섯 가지 질문 중에 where가 남아있죠. 됐습니까? 그래서 little boy, 어린 남자애가 저 의자 위에 앉아 있었다. 오케이. 그 다음에 there are many people there. 몇 형식? 1형식이죠. 자, 여기에 there가 두번 나오는데요. 제가 중학생들한테 there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해요. 자, there는 내가 어떤 단어를 써놓고 숫자를 쓰면 걔가 아무 상관없는 뜻, 두 개를 쓰면, 1번, 2번 쓰면 뭐 아무 상관없는 뜻두 개가 있다는 얘기고, 세개 쓰면 그런 뜻이에요. 대어는 이렇게 구분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제일 먼저 만난 대어는 이런 대어죠. 그래서 대어의 뜻이 뭐다? 거기에, 거기로라고 해석해도 되는 대어. 나는 거기 간다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대어는 그래서 아무 뜻 없는 대어가 있고 거기에라는 뜻의 대어가 있습니다. 자, 아무 뜻 없는 대어는 뭐랑 같이 사용한다? 비동사랑 같이 사용해서 자, 비동사의 두 가지 뜻뭐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지만 대표적으로 이다란 뜻과 있다란 뜻이 있는데 대어랑 같이 사용된 비동사는 무조건 무슨 뜻이 뭐 무조건까지는 아니지만 거의 99.9% 무슨 뜻이다? 있다란 뜻이다. 그리고 대어는 해석하지 않습니다. 됐습니까? 거기에 책이 있다가 아니고 이건 그냥 뭐라고 하고 있는 거야? 책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뭐 이제 어디 있는지 얘기하고 싶으면 뒤에 where에 대한 대답을 전치사 붙여서 뭐 on the desk라든지 이런 식으로 뒤에 전치사 붙여서 where에 대한 대답을 붙여놓는 거. 그래서 아무 뜻 없는 대열과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 라는 뜻의 대열 두 가지로 나뉩니다. 그러면 얘를 문장을 분석해 보면 많은 사람들이 있다. 어디에? 거기에. 얘는 거기에고 얘는 아무 뜻이 없어요. 됐습니까? 그러면 얘가 주어 동사를 표시하면 주어 그러니까 이제 대어로 뭐 존재 여부를 표현한다고 얘기하는데 존재 표현에서는 특이한 점이 주어로 시작을 안 합니다. 주어는 뭐 뒤에 가 있다? 비동사 뒤에 가 있어요. 됐습니까? 그래서 얘는 주어 동사 있는 건 똑같지만 하지만 뭐 이게 여기에 where에 대한 대답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그래서 1형식이고요. 그 다음에 The man is a university student는 몇 형식이다? 2형식이고 것이 다 되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2형식이 1번하고 4번 2형식인데 좀 차이점이 있는데 하나는 형용사 보호고요. 하나는 것이다. 대학생이 대학생이다 하고 있으니까 얘는 명사 보호를 사용했습니다. 그다음 밑줄 진 부분은 어법상 바르게 고쳤어라. 오케이, 그래서 바르게 고쳐서 읽어볼까요? 블라우스. 오케이, okay, the blouse feels very smooth. The blouse is very smooth. 똑같은 얘기죠. smooth의 뜻은 부드러운, 매끄러운, 매끄러운으로 하겠습니다. 매끄러운. 맞습니까? 그래서 하고 싶은 얘기가 그뭐 블라우스는 보통 여자들이 위에 셔츠처럼 입는 옷을 얘기하는 거죠. 블라우스가 매우 매끄러운 느낌이 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것 같아요. 됐습니까? 그래서 얘는 몇 형식이다? 그렇죠, 2형식이죠. 어떠니 어떻다 되고 있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2번 바르게 고쳐 읽으면
그렇죠. 얘는 해피리가 와야 되겠습니다. 아이들이 놀고 있는 중이다. 어떤 방식으로 행복하게 어디에서 공원에서 아이들이 공원에서 행복하게 노는 중입니다. 몇 형식이게? 그렇죠. 1형식이죠. 이건 방법, 노는 방법에 대한 얘기가 나왔고 얘는 그러니까 how에 대한 대답, where에 대한 대답 나머지는 주어랑 동사밖에 안 남았어요. 1형식이죠. 그 다음에 2번, 아 3번 바르게 고쳐서 읽으면 그렇죠. The green building looks beautiful, so the green building is beautiful. 됐습니까? 초록색 건물이 아름답게 보인다. 그러므로 초록색 건물은 아름답다. 그래서 1번하고 3번 공통점은 feels, looks를 보고 감각동사라 그래요? 지각동사라 그래요? 아니죠. 여기선 감각동사라고 해야죠. 됐습니까? 지각동사는 누가 뭐뭐하 다섯 가지 감각기관으로 받아들이다 이 뜻입니다. 감각동사 뒤에 형용사 와야 되는 문법들이었고요. 다음 3형식 4형식 문장. 다음이 3형식 4형식인지 쓰라고 그랬는데요. 누가다? Jason bought.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이어지는 게 이어지는 건 여섯 가지 질문 중에 whom 여기까지죠. 그 다음에 what이 보이죠. 그러니까 해석하면 제이슨이 그의 아들에게 책을 사주었다. So his son was a book. 아니죠. 자 문장의 구조가 이렇게 한 다음에 So his son was a book 됩니까? 안 되죠. 그러니까 5형식이 아니고 뭐라고 한다? 4형식이다. 그러니까 문장의 구조가 by AB나 call AB나 whom에 대한 대답이 나오고 what에 대한 대답이 나오는 건 똑같아. 하지만 call AB는 A를 B라고 불렀으니까 그러니까 A는 B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하지만 그의 아들이 책이 된 건 아니죠. 됐습니까? 별개의 존재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2번 I enjoyed myself at the party는 몇 형식? 3형식이죠. 왜 3형식인지 분석해보면 일단 주어 동사 있으니까 1형식 넘어갔죠. 그 다음에 여섯 가지 질문 중에 whom이 보이죠. 됐습니까? enjoy가 즐기다 라는 뜻도 있지만 즐겁게 만들어주다 라는 뜻도 있어. 여기서는 즐겁게 만들어주다 라는 뜻으로 쓰였어. 내가 즐겁게 만들어줬는데 근데 누구를 즐겁게 만들어준 거야? 내 자신을 즐겁게 만들어줬다 하니까 우리말스럽게 하면 나는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whom에 대한 대답이 보이고 그 다음에 얘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where에 대한 대답이죠. 그러니까 whom에 대한 대답이 한 개밖에 없어. 그러니까 3형식이죠. 그 다음에 he gave the children gifts는 몇 형식이고? 4형식이고 주어 동사 찾았어. 누가다 그가 줬다. 그런 다음에 what에 대한 대답이 나오면은 아닐 수도 있는데 whom에 대한 대답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선물을 여기에 whom 나오고 그 다음에 주는 행동을 당한 사람들이네. 받은 사람들 무엇을 이런 질문에 대한 대답이 있으니까 얘는 4형식이다. 오케이. 칼질하랍니다. 오케이. 명령문인 것 같은데요. whom이 보이죠. 누구에게? 나에게. what이 보이죠. 무엇을 접시를 이거 뭐 건네주시겠습니까? 얘를 영어로 표현하면 어떻게 되겠다? 너는 건네줄 거니? Will you pass? 그 다음에 뭐? Me the dish 하면 되겠고 몇 형식이다? 4형식이죠. 됐습니까? 패스라는 동사가 수여동사인데 누구에게? 나에게 whom 보이고 what? 무엇을? 그 접시를 Will you pass me the dish? 오케이. 그 다음에 누가? 나는 그렇죠? 어디에? 오케이. 자, 얘는 이번 문제는 여기 있을 문제가 아니야. 얘는 딴 데 있어야 돼.
오케이. 나는 무엇을 그 콘서트에 가는 것을 뭐 한다? 원한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됐습니까? 그럼 걔를 영어로 표현하면 I want to go to the concert. 이게 몇 형식이가 몇 형식일까요? 그렇죠. 이거 3형식이에요. 오케이. 자, 이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물어보면 되기 때문에 What do you want죠? What do you want? 뭘 원하는데? To go to the concert. 안만 길어봤자 it이죠. 나는 원한다. 그걸 원해. 그거 뭐? 그 콘서트에 가는 것을. 그래서 얘는 3형식 문장이네요. 그래서 예를 보고 to go to the concert의 to 부정사의 무슨 적용법이라고 한다? 안만 길어봤자 it이고 what에 대한 대답이 내 명사 적용법이라고 한다. What do you want? I want to go to the concert.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누가 그가 누구에게 나에게 무엇을 멋진 양복을 뭐 할 거 다 만들어 줄 것이다 를 영어로 표현하면 오케이. He will make me a nice suit. 맞습니까? He will make me a nice suit. So, I will be a nice suit는 아니죠. 됐습니까? 그래서 5형식은 아니다. 4형식이다. whom에 대한 대답, what에 대한 대답.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누가? 무엇을? 그렇죠. 교실 청소하는 거, 그것을 뭐 했다? 끝마쳤다. 오케이. 그래서 영어로 표현하면 누가다? I finished cleaning the classroom. 아, 선생님이 지금 1형식, 2형식 하는지 아까 착각했어. 여기 있을 애가 맞네요, 아까. 지금 3형식, 4형식 하고 있죠. 얘를 보고 아까 전에 1, 2형식 하는데 얘가 왜 나와? 아니, 참, 이거, 이거. 1, 2형식 하는데 네가 왜 나와 있는데 이게 3형식이니까 여기 있을 애 맞고요. 자, 그래서 이제 여기에 2번하고 4번 같은 경우에는 목적어로서 이런 걸 보고 문법적으로 to 부정사 구라 합니다. 이번에 to go to the concert. 그 다음에 clean the classroom 이런 걸 보고는 동명사 구라고 해요. 뭐 구, 뭐 절 이러면 뭐 두 단어 이상이 모여있는 어떤 덩어리를 구나 절이라고 부르는데 주어 동사가 있으면 절이라고 그랬고 그게 아니라면 구라 했는데 어쨌든 to 부정사의 명사적용법이죠. 그래서 예를 보고는 동명사라 했죠. 동명사 하면 뭐 안만 길어봤자 it이 된다, 것 이런 말들이 떠오르면 되겠어요. 됐습니까? 자, 그래서 want는 대표적인 to 부정사를 목적으로 가지는 녀석이고 finish는 누구처럼 enjoy처럼 동명사만을 목적으로 가지는 애고 뭐 like 같은 경우에 뭐 나는 뭐 콘서트장 가는 것을 좋아한다면 I like to go to the concert 해도 되고 I like going to the concert 해도 상관없고 뭐가 오든 상관없는 애들도 있고 그런 것들 수업시간에 얘기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뭐 완성시켜서 읽어보면 되겠어요. 그래서 1번 그쵸. He gave his toys. 그가 줬다. 여섯 가지 질문 중에 What? 그쵸. 그 다음에 받는 사람이 뒤로 가버렸으니까 3형식 전화해서 To the poor child. 그 가난한 아이에게 장난감을 주었다. 계속해서 2번 그쵸. She bought. 오케이. 그녀가 샀어. 어우, 돈 들었겠네. 새 TV를 샀대. 그러면 우리를 위하는 마음에 사준 거죠. 됐습니까? 예, 좀 이따가 to the poor child란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어볼 건지 for us란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어볼 건지 한번 생각 의문 만들어 보게 하겠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3번 해볼까요? 그렇죠. 그 여자가 보여주었다. What? 그녀의 비밀 상자를 누구에게? To them. 그들에게 비밀 상자를 보여주었다.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4번. 그렇죠. 꼬맹이 여자애가 나에게 많은 질문을
물어보았다 뭐 이런 얘기 하고 있네요. 됐습니까? 자, 그래서 to the poor child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자 이건 whom이죠. 그렇죠? 난 요렇게 물어봤는데요. 그래서 가난한 아이에게 주었으니까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다? Where did he give his toys죠? 어디에 줬니? 어, 가난한 아이에게 줬어. Where에 대한 대답이죠. Go to school. Where do you go? I go to school. 그쵸? 그 다음에 for us란 대답 듣고 싶어. 그녀가 우리들을 위해서 새 TV를 구입해줬어. 그래서 얘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다? 우리들을 위해서 새 TV를 사줬대요. 뭐에 대한 대답이에요? Why? 도대체 왜 사줬는데? 아, 우리를 위해 사줬잖아. Why did she buy the new TV? 그래서 뭐뭐를 위해서는 왜?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니까 to나 of가 아니고 force겠죠. 누구누구를 위해서 뭘 해주려고 그러면 돈이 들거나 정성이 들거나 힘이 들거나 하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가르쳐주기 쉽다 어렵다? 가르쳐주기 쉽다 어렵다? 학생들에게 영어를 가르치기가 쉬운 것 같아 어려운 것 같아? 진짜 쉬운지 어려운지 고민하고 있으면 안 돼. 내가 분명히 얘기했어. 니들에게 영어 가르치기가 엄청 쉽다고요. 됐습니까? 그래서 A에게 B를 가르치다는 뭔데? Teach A, B인데 얘를 형식 전환하는 뭐다? Teach B to A다. 됐습니까? 힘 하나도 안 들어.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관로안의 말을 바르게 배열해서 문장을 완성해라. 그래서 누가가 나와있으니까 다 붙이면 되겠네. 누가? The old man이 다? 그 다음에 what에 대한 대답이죠. 더 to his wife. 자, 얘 잘못 읽었어요. The old man 당연히 얘 앞만 길어봤자 뭐예요? 앞만 길어봤자 뭐예요? He죠. He read라고 읽을 일은 내가 중3 2학기 때 내가 가르쳐주겠지만 아직은 난 가르쳐준 적 없어. read라고 읽어야죠. 이 속에 뭐가 들어있단 얘기요? did가 들어있단 얘기죠. The old man read. 그래서 시제가 과거문입니다. 그 할아버지께서 읽어주었다. whom, 아, what. 신문을 누구에게? To his wife. 그의 아내에게 신문을 읽어주었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read AB라는 구조는 잘 못 봤는데 가능하단 말이야. A에게 B를 읽어주다. read AB. 근데 read B to A로 3형식 전환할 수 있다. 오케이. 그 다음에 뭐 우리가 이번에 뭐 대화 파트에서 지난 시험에서 기말고사 때 봤던 거죠? 그래서 완성시키면 그렇죠. Can I ask something of you? 제가 당신에게 뭔가를 물어봐도 될까요? 도 되고요. 뭔가 요청해도 될까요? 라고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Can I ask something of you? Can you do me a favor? 뭐 이런 거 할 때 비슷한 거 했었어요. 그 다음에 계속 3번 Alan? Alan told a lie. 거짓말을 했다. Where? 누구에게? To his parents. To whom? To his parents에게. 부모님에게 거짓말했어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뇌에 대한 얘기 좀 하겠고요. 오케이. 그래서 3형식으로 바꿔서 읽어주세요. She. 뭐 힘? To him이죠. She wrote several poems to him. 해석하면 그녀가 몇 편의 시를 썼다. 누구에게? 그에게. He wrote several poems to him. 그 다음에 계속해서 Dad made us coffee를 바꾸면
오케이. 아빠가 우리들을 위해서 커피를 만들어 주셨다. Dad made coffee for us. So we work coffee는 아니죠. 됐습니까? 계속해서. 해서. Did you ask the price of him? 해석은 뭘까요? Did you ask the price of him? 가격을 물어보았니? Did you ask the price of him? 너는 그에게 가격을 물어보았니? Price, 가격이죠. 계속해서 he okay, he teaches history to students. 그는 학생들에게 역사를 가르친다. So he is a history teacher. 뭐 이런 얘기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참 several. 제가 이제 수량 형용사라는 문법을 할 때 이런 소리를 자꾸 해요. 어떤 소리를 하냐? Many book books money. Many books, many book, many many book, many books, many money 중에 가능한 건 밖에 안 되죠. Several이 뭐랑 비슷하게 생겼냐 하면 이 글씨를 쓰면 진짜 그렇다라고 느낌이 들 텐데. 오케이. 얘랑 비슷하게 생기니까 several은 seven으로부터 나온 말이고요. 뜻은 의미는 뭐 some하고 해석은 되게 비슷해. 문법적으로는 다 다르지만. 그래서 several의 영영풀이는 more than a few 잠깐 more than a few less than many야. several의 영영풀이는 more than a few, less than many. 됐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적은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또 많은 것도 아닌 어떤 개수를 several, 얜 일곱 개의 뭐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뭐 여섯, 일곱, 여덟 개쯤 되는 뭐 여섯 개, 일곱 개, 여덟 개는 적은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무지하게 많은 개수도 아니죠. 그래서 뭐 약간의 뭐 이런 식으로 해석하면 됩니다. 그냥 그래서 she wrote several poems to him 의 뜻은 그녀가 몇 편의 시를 그에게 써주었다 뭐 이런 식의 해석이고요. 자 그러면 several book books money 밖에 안 돼. 됐습니까? some 같은 경우에 some books랑 some money가 된단 말이야. 됐습니까? 그리고 every book books money 그렇지. every 뒤엔 반드시 두 가지 조건이 만족돼야 되는데 셀 수 있어야 되고 단수라야 돼. 셀 수 없는 명사 못 와요. 그런 거 1학년 때 아마 만나봤을 거예요. 1학년 때 여러분 문법으로 시험 친 적이 있으니까 뭐 그런 걸 보고 수량 형용사 문법이라고 합니다. several 뒤에는 복수 명사만 온다는 several books 밖에 안 되고 의미적으로는 그렇게 많지도 않고 적지도 않기 때문에 뭐 약간의 몇 개의 뭐 이런 식으로 해석하면 되겠다.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뭔가 어색한 부분을 고쳐서 읽어달랍니다. 그렇죠. I'll send a text message to you. 내가 너에게 카톡 보낼 거야. 문자 메시지 보낼 거야. send는 send AB를 send B to A로 바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계속해서 Okay, I got a drink for John. 해석하면 뭘까요? 음료수를 그렇죠. 갖다 줬다. 됐습니까? 오케이. get AB 해서 A에게 B를 갖다 주다 라는 수여 동사의 의미도 가지고 있다. 근데 for를 써야지 to 쓰는 건 아니다. 그러니까 보니까 여기에 분명히 얘도 수여 동사인데 한 번도 안 나온 동사가 있으니 그 녀석이 바로 bring이죠. bring. 됐습니까? 지들도 헷갈리기 때문에 이거 썼을 때도 있고 저거 쓸 때도 있기 때문에 자 이렇게 해놓고 이제 2학년이고 또 곧 3학년도 될 거고 하니까 여기에 빠져있는 뭔가를 하나 더 설명할게요. 자 두 문장을 써놨는데 둘 중에 하나는 틀린 문장이에요.
둘 중에 한 문장은 쓰면 문법적으로 틀린 문장입니다. 오케이. 요게 틀린 문장인데요. 오케이. Give it to me. 해야 돼. 자, 예를 들어서 이런 얘기 한다 치자. 그것을 나에게 주세요. 이런 표현. 그것을 나에게 주세요. 이런 표현 한다 치자. 그러면, 그것을이 무엇을? 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고, 그 다음에 나에게가 누구에게? whom에 대한 대답이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나에게 A에게 B를 주다니까 give A, B로 할 수 있으니까 give me it 나에게 그것 명령문이니까 동사 원형으로 시작했고요 give me it 하면 될 것 같은데 이건 쓰면 안 돼 그렇다면 그거를 나에게 주세요라는 표현은 그럼 give me it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뭐밖에 안 된다? give it to me 밖에 안 된다 자, 이 문법이 무슨 문법이냐 하면요 자 지금 이거 뭐에 대한 대답이죠 이거 what에 대한 대답이죠 사형식에서 what에 대한 대답을 뭐라고 부르냐 하면 직접 목적어라 부르죠 직접 목적어가 자 이게 정식 용어로 설명하면 직접 목적어가 인칭 대명사인 경우에는 사명식으로 밖에 표현할 수 없다 라는 문법이 있어 그럼 이 말이 어려우면 무엇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을 안만 길어봤자 해버리면 반드시 전치사가 필요한 표현으로 바꿔야 돼. 자, Give it to me 라는 노래 옛날엔 있었는데 지금은 해체된 그룹 시스타 이런 제목의 노래가 있었죠. Give it to me 그쵸? Give it to me가 자연스러워요. Give me it이 자연스러워요. Give it to me가 훨씬 자연스럽단 말이야. 그것들을 나에게 주세요 할 때도 마찬가지야. Give them to me 해야지 Give me them 해도 안 돼. Give them to me. Give it to me. Give it to me가 자연스럽지. Give me it. 이렇게 하면 다 소리가 막 다 잘리는 것 같아. 자연스럽게 이어가지를 못해. Give me it. Give it to me. 하면 훨씬 더 자연스럽단 말이야. 그래서 문법 정식 용어로는 직접 목적어가 인칭 대명사로 전환된 경우에는 사명식밖에 안 된다는 문법이 있으니까. 알겠습니까? 아라는 두세요. 근데 이거 너무 이상하잖아. Give me. 됐습니까? Give it to me 밖에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5형식입니다. 하도 설명 빡세게 했으니까 됐습니까? 우리는 하면서 뭐 할 거냐 하면요. 오케이. 5-1인지 5-2인지 5-3의 A인지 B인지 C인지도 한번 해봅시다. 알겠습니까? 그리고 So도 해보고요. 됐습니까? 자 그래서 he found the movie interesting 일단 무슨 뜻일 것 같아 he found the movie interesting 오케이 자 내가 이제 find 동사에 대해서 중학생들한테 이제 중2쯤 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find 뜻이 찾다 발견하다만 있는 게 아니야 얘가 발견하다 찾다 이런 뜻도 있지만 이 뜻도 있어 그렇습니까? 깨닫다 알게 되다 이런 뜻도 있어요 그러면 A가 어떻다는 걸 깨달을 수 있겠지 그렇습니까? 그래서 he found the movie interesting의 뜻은 그는 깨달았다 누가 어떻다는 것을 그 영화가 재밌다는 것을 so 그러므로 the movie 얘 쳐다봤으니까 was interesting he found the movie interesting 그는 깨달았습니다 그 영화가 흥미롭다는 것을 그러므로 the movie was interesting 그 영화는 흥미로웠다 자 그래서 얘는 5-2 엄마야? interesting movie가 뭔 뜻이지? interesting movie 오케이 어떤 영화? 그러니까 이거죠 됐습니까? 이해됩니까? interesting은 형용사입니다 됐습니까? 흥미로운 이란 뜻에 그래서 find A 어떤 A가 어떻다는 사실을 깨닫다 됐습니까?
make a oton 하고 똑같고요. 계속해서 2번 읽고 해석 위. 네. We believe him a king. 의 뜻은 뭐고? 그렇죠. 우리는 그가 왕이라고 믿는다. 그래, 정체를 확인해 봤더니 왕이야. 진짜 맞아. So he is a king. 됐습니까? 우린 그가 왕이라고 믿었는데 알고 봤더니 진짜 왕이네. 됐습니까? 이럴 수도 있겠죠. 아닐 수도 있겠지만 문법적으로 he is a king이 만들어질 수 있죠. 그러니까 얘는 5 다시 그렇죠. 목적격 보호가 명사죠. 것이 것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오케이. 계속해서 3번 읽고 뜻. They named the ship Titanic. 의 뜻은? 오케이. 불렀다? 이름 붙였다. 그들은 이름 붙였습니다. What? The ship. What? Titanic. 됐습니까? 그들은 그 배를 타이타닉이라고 이름 붙였다. Okay, so Titanic. 그러므로 그 배는 타이타닉이었다. So, the ship was Titanic. 오케이, 5형식부터 so가 가능하죠, 문법적으로. 목적어를 주어처럼, 목적격 부호를 동사처럼. 그래서 얘는 5-1이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4번 읽고 뜻. He told them to be quiet. 뜻은? 오케이, 그렇죠. 그는 말했다. Whom, them, 그들에게 what, to be quiet, 조용히 하라는 것을. 됐습니까? 자, 그래서 얘들이 얘 말을 잘 들어주는 애들이야. 착한 애들이야. 그렇다면 뭐가 가능하다? So, they were quiet. 그래서 그들은 뭐 했다? 조용히 했다. He told them to be quiet, so they were quiet. They were quiet. 그래서 그 애들 조용했어. 그래서 5-3에 그렇죠. A죠. Want A to do 하고 똑같죠. 목적격 부호가 to 부정사인 경우.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뭔가 틀렸으니까 바르게 고쳐쓰라. 오케이. 그래서 바르게 고쳐서 읽고 뜻. You should keep the room clean. So Okay. 저 근데 얘 느낌을 살려놓고 싶으면 the room should be clean. You should keep. 너는 keep 시켜둬야 돼. What? The room. 너는 그 방을 깨끗하게 유지시켜야만 한다. So, 그러므로 the room should be clean. 그 방은 깨끗해야만 한다. 그러니까 the room should be cleanly가 아니죠. should be clean이죠. 깨끗하게다, 깨끗하니다. 깨끗하니 와야 될 자란 말이야. 우리말 해석은 너는 그 방을 깨끗하게 유지시켜야 된다는데. 됐습니까? 어찌씨가 와서는 안 될 자리다. 그래서 얘는 5-2죠. 됐습니까? 목적격 부호가 형용사인 경우.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2번. He 그렇죠. He advised her to go see a doctor. He advised her to go see a doctor. 그래서 해석은? 그렇죠. 진단 좀, 의사한테 진찰 좀 받아보라고 충고했다. 이런 식으로 해석하면 되겠고요. 그래서 그녀가 그 남자의 충고를 받아들였어. So, she went to see a doctor. 그래서 그녀는 진찰받으러 갔었다 라는 문장을 만들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제 잘 아는 것 같은데 얘는 5-3의 A죠. Want A to do, advise A to do, advise A to do. A에게 뭐뭐 하라는 것을 충고하다. 오케이. 계속 3번. 그쵸. The street cat made me sad. 해석은 길냥이가 그쵸. 길냥이가 나를 슬프게 만들었다. So So I was sad. 그래도 나는 슬펐다. I was sad 될 리가 없죠. The street cat made me sad. So I was sad. Okay. 그래서 문장의 구조는 whom에 대한 대답이 나오고 whom의 상태를 나타내는 어떤 시 형용사가 왔으니까 5-2 make a 어떤 계속해서 잘 안 들렸는데 to be라고 한 거 맞나요? I expect him to be a successful writer. I expect him to be a successful writer. 오케이, 그래서 해석은? 나는 기대한다. 그가 성공적인 작가가 될 것이라는 것을 나는 그가 성공적인 작가가 될 거라고 기대합니다. I expect him to be a successful writer. 만약에 이 남자가 나의 기대에 부응했어. So he will 정도 넣어주면 되겠네. Be a successful writer. 됐습니까? I expect him to be a successful writer. So 나는 그가 성공적인 작가가 될 것이라는 것을 기대해. So he will be a successful writer. 그러니까 얘는 5-3의 A죠. 됐습니까? Expect A to do. A가 뭐 하기를 기대하다. 오케이, 그 다음 3번. 대화 내용을 한 문장으로 쓸 때 빈칸에 알맞은 말을 써라. 오케이. 그래서 해리가 에마한테 뭐라고 그러고 있어요? Be happy 해석하면 그렇죠. 명령문이죠. 행복해지세요. 그랬더니 에마가 오케이, 땡큐, 그럴게, 고마워 했어. 그럼 정리하니까 해리 그렇죠. 해리 told Emma to be happy. 해리가 말했다. whom 에마에게 뭐 하라는 것을 행복해지라는 것을 그 다음에 맘과 거울에 대화합니다. You should stay at home. 너는 집에 있어야만 돼. Sure. 물론이죠. I will.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엄마가 맘 그렇죠. 엄마가 충고했는데 누구에게? 거울에게, 그녀에게 뭐 하라는 것을 집에 머물라는 것을 advise A to do. 53의 A였고요. 뭐 1번 같은 경우 해리 톨드 에마도 53의 A였고요. 계속해서 Will you marry me? Of course. 해서 he 그렇죠. He asked her to marry him. Marry him. 그래서 그가 요청했다. 누구에게? 그녀에게. 그와 결혼하자라는 것을. 오케이. 그래서 문장을 배열해서 문장을 완성하면 I think him fat 해석은 그렇죠. 얘를 어떻게도 표현할 수 있다 그랬었죠. 어떻게도 표현 가능하다. I think 괄호하고 he is fat도 된다 했습니다. I think that he is fat. I think that he is fat은 몇 형식? 내가 생각한다. 그가 뚱뚱하다라는 것을 그것을 생각한대. 3형식이에요. 3형식이고
근데 I think him fat, so he is fat은 5-2죠. fat은 뚱뚱한이란 형용사니까 make a 어떤하고 구조적으로 똑같습니다. think a 어떤, a가 어떻다고 생각한다. 다음으로 넘어가도 될까요? 오케이, 그래서 They elected her president. 프레지던트가 아니고 선물. They elected her president의 뜻은 So President 됐습니까? 그래서 So she was President가 되니까 얘는 5-1. President는 what에 대한 대답이 명사죠. 대통령. They elected her President. So she was President. 코레이비 하고 똑같은 구조고요. 계속해서 다음 He found the question difficult. 그렇죠. 깨달았다. 그는 깨달았습니다. 그 질문이 어렵다는 것을 So So the question was difficult. 그러므로 그 질문은 어려웠어. 깨달았대잖아. 그러니까 얘는 5-2. Interesting, 흥미로운, difficult, 어려운. 어떤? 흥미로운, 어떤? 어려운. Make it 어떤? 됐습니까? 그 다음 계속해서 4번 네, 확인하고 확인하시고요. We want 다 뭐라고? To play the piano. We want you to play the piano. 해석은? 그렇죠. 우리가 원하는데 누가 뭐 하는 것을 네가 피아노 연주하는 것을 원한다. 우린 네가 피아노 연주 좀 해줬으면 하고 바래. We want you to play the piano. 그래서 뭐 이 여기에서 you가 우리들의 바람을 들어주면 you play the piano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얘는 5-2 대표적인 3의 A죠. 됐습니까? 목적어가 할 행동을 to 부정사로 뒤에 덧붙여놨다.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동사원형 목적격 보호인데요. 자, 여기서 이제 뭐 할 거냐면요. 답이 이거 말고도 가능한 걸 찾아주셔야 돼요. 됐습니까? 관련해서 알맞은 것을 몽땅 다 골라라. 그래서 1번. 오케이. The movie made me laugh. Laughing 안 되나요? 안 된다? 오케이. 그럼 해석하면? 그렇죠. So, I So, I was... 이상하게 맞게 만드네. 얘 필요 없고요. So I 됐습니까? 이걸 보고 능동태라 해, 수동태라 해. I가 랩을 한 거야. I가 랩을 당한 거야. 오케이. 그럴 리가 없죠. 이거 랩의 몇 번째 녀석이야? 세 번째 녀석이면 여기에 뭐 하나 있어야 될 걸? 그러니까 얘가 이걸 한 거야, 당한 거야? 한 거죠. 됐습니까? 얘가 얘를 하기 때문에 얘와 얘의 관계를 무슨 관계라 하고 능동의 관계라 하고 그래서 여기에 뭐로 등장했다? 동사의 원형으로 등장한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에 made가 사역 동사니까 시제랑 관계없이 동사 원형에 와야 된다. The movie made me laugh. 그 영화가 우리를 나를 웃게 만들었어. So I laughed. 그래서 난 웃었어. 됐습니까? 오케이. 계속해서 2번. I watched the light go out. 혹시 to go도 되는 거 아니에요? 안 됩니까? 네. 해석하면? 봤죠. 그 전등이 꺼져버리는 거겠죠. 됐습니까? 나는 전등이 꺼지, 지켜보았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3번. 오케이. To study도 되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나는 그가 수학 공부하, 도와줬다도 되고요. 나는 그가 수학 공부하는 것을 도와줬다. 두 가지가 모두 가능하다. 준사역 동사.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Did you hear someone sing? 그래서 너는 들었었니? 누군가 노래하, 됐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답이 두 개 있는 거는 3번인데요. 그거 말고도 있죠? 그쵸? 몇 번하고 몇 번도 여기에는 선택지에는 없지만 다른 형태로 가능하죠? 그쵸. 2번하고 4번. I watched the light going out. 꺼지고 있는 불을 봤다. Did you hear someone singing? 노래하고 있는 누군가의 소리를 넌 들었었니? singing이라고 해서 여기에 singing도 가능하지만 여기도 going도 가능하지만 나는 불이 꺼지는 것을 지켜봤다. 안 하기로 했어. 됐습니까? 꺼지고 있는 중인 불을 봤다 했고요. singing도 마찬가지. 나는 누군가 노래하는 것을 들었다. 안 하기로 했어. 왜냐하면 동명사로 착각하지 말라고. 것 이러면 동명사라고 생각하기 쉽죠. 그래서 노래하고 있는 누군가의 소리를 들었다. 이렇게 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얘가 그래서 문법적으로 현재 이 형태, 얘도 마찬가지 이 형태, ing 형태로 왔을 때 현재 분사다. 현재 분사. 분사는 뭐가 무슨 시 된 거예요? 동사가 어떤 시 된 거기 때문에 뭐뭐 하는 중인이라고 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뭐뭐 하는 것 이면 동명사스럽다.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밑줄진 부분은 어법상 바르게 고쳐달랍니다. 그래서 we will let you know about it. 해석하면 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게 하면 되죠 뭐. 됐습니까? We will let you know. 우리는 뭐 영어스럽게 하면 내버려 둘 거다. 누가 뭐 하 네가 그것에 대해서 아는 것을 내버려 둘 거단데 우리말스럽게 하면 우리는 네가 그걸 알게 해줄게. 너한테 알려줄게. 이 뜻이야. We will let you know about it. Let A 동사 원형이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2번. 맞다. 아주 잘했네요. 됐습니까? I saw Superman fly 또는 flying in the sky. fly를 선택했을 때는 뭐 농담삼아 이런 식으로 해석한단 말이죠. 나는 슈퍼맨이 하늘을 날아가 보았다고요. flying을 골랐을 때는 나는 하늘을 날고 있는 슈퍼맨 봤다. 계속해서 okay. He had his son water the grass의 뜻은 오케이. 글래스 아니고 그래스인데 잔디인데. 그는 시켰다. 그의 아들에게 그의 아들이 할 행동 잔디에 물 주는 것을 아들에게 잔디에 물 주라고 시켰다. 됐습니까? 자, 좀 이따가 이 똑같은 표현을 뭐
he had the grass로 해서 뒷부분을 완성시켜서 똑같은 의미 전달되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라는 것도 생각해 보세요. 됐습니까? He had the grass 어쩌고 저쩌고 해도 얘랑 He had his son water the grass 하고 똑같은 뜻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계속해서 4번. 그렇죠. I felt something strike 또는 I felt something striking me. 내 뜻은 오케이. 나는 뭔가가 나를 치 나를 때리 느꼈다. 됐습니까? 또는 나를 치고 있는 뭔가를 느꼈다. 뭔가 이게 날 툭툭툭 치는 걸 느꼈다는 얘기입니다. 됐습니까? Something이 스트라이크를 하는 거야, 스트라이크를 당하는 거야. 그렇죠. 능동이기 때문에 그래서 동사무용 또는 ing 뭐뭐 하고 있는 중이다. 근데 he had his son water the grass. 그는 시켰다. 그의 아들에게 아들이 water를 하는 거야, water를 당하는 거야. 하는 거죠. 근데 grass가 water를 하는 거야, 당하는 거야. 그래서 he had the grass watered. 그 다음에 행위자 by his son. He had the grass watered. He had. 그는 시켰다. 누가 뭐 되어지도록 잔디가 그의 아들에 의해 물 주는 행동을 당하도록 시켰다. 됐습니까? 그럼 grass가 water를 하는 거야? water를 당하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당하는 거죠. 그래서 so the grass was watered by his son. 전형적인 지금 배우고 있는 수동태죠. 하지만 지금 우리가 문제에 나와있는 He had his son water the grass 같은 경우 so 하면 so his son watered. 더 그래스에서 his son watered. 여기 비동사 없으니까 두 번째 녀석이고 아들이 물을 주었었다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 그 다음에 자, allow의 뜻이 뭐예요? 이 뜻이야. 허락하다, 내버려두다. let도 허락하다, 내버려두다. 둘이 뜻은 똑같아. 됐습니까? 근데 let을 썼을 때는 어떻게 되겠다? please. 초콜릿. 됐습니까? 제발 제가 초콜릿 좀 먹게 허락해 주세요. allow를 썼을 때는 allow me to do야. allow me to do. A가 뭐뭐 하는 것을 허락하다를 allow를 썼을 때 allow A to do. 하지만 let을 썼을 때는 let A do 해야 된다. 그 다음에 he 그렇죠. 그러니까 he asked me to exercise a lot은 그가 나에게 많이 운동하라고 요청했었다 인 거야. 근데 요청했는데 내가 말을 안 들었나 봐. 그렇죠. 내가 막 계기고 안 했나 봐. 그래서 저 요청으로 안 돼서 그가 뭐 했다? 시켰다로 바뀐 거지. 됐습니까? He had me exercise a lot. 그 다음에 I got him to carry the heavy box. 이거 먼저 해석해 주세요. I got him to carry the heavy box의 뜻은 내가 뭐 했다? 시켰다. 이것도 시켰다라는 뜻이란 말이야. 근데 걔 또 누가 A가 뭐뭐 하는 것을 시키다가 되는데 얘는 사역동사가 아니기 때문에 want A to do 하고 똑같은 5-3의 A의 형태인 got him to carry를 해야 돼. 됐습니까? 그런데 made를 쓰면 I made him
carry the heavy box. 이렇게 해줘야 된다. 됐습니까? 자, 나는 그가 카페에 들어가는 걸 봤대요. 잠깐만요. 얘는 이렇게 별로 빠르지도 않으면서. 자, 그래서 나는 그가 카페에 들어가는 것을 봤다를 영어로 표현하면 그렇죠. enter 또는 entering 되죠. I saw him enter 또는 entering the cafe. I saw him enter entering the cafe.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5-3의 C고요. 그다음에 우리 엄마는 우리가 눈사람을 만들게 허락해 주셨는 거? 허락해 주셨네. 그래서 our mom let us make a snowman. 오케이. 그래서 이 let은 몇 번째 녀석? let의 3단 변신 let인데 몇 번째 녀석이다? 두 번째 did가 들어 있으니까 엄마가 let을 한 관계죠. 능동의 관계. our mom let us make a snowman. let 그래서 make의 형태는 make to make도 안 되고 making도 안 되고. So we made a snowman. 오케이. 그 다음에 그는 내가 에세이 쓰는 것을 도와줬다. He to write the essay. He helped me to write the essay도 되고 He helped me write the essay 두 가지 버전이 모두 가능하다. 오케이. 그 다음에 나는 그녀가 내 이름 부르는 걸 들었다. I heard her call my name. 오케이. 그래서 얘는 콜링 버전도 가능하다. 내 이름을 부르는 중인 그녀의 소리를 들었다 버전도 가능하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복습하고 나서요 이 부분 시험치고 저한테 카톡으로. 어차피 우리가 월화는 방학이니까 뭐 수요일까지 보내주세요. 다음주 됐습니까? 수고했습니다.